제가 16살 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반일 때 엄청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집 옆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느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년을 더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여공으로 사느냐, 엘리트로 사느냐 결정짓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 고민 끝에 엘리트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타짜 1급, 주산 1급, 부기 2급 자격증은 있는 대로 다 땄어요. 2학년 때만 자격증이 13개였어요. 이래 봬도 어려서부터 손재주는 타고났거든요. 손으로 하는 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자격증을 14개 따던 날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남들한테 없는 네 진짜 무게가 뭔 줄 알아?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거 바로 네 몸매야. 그걸 알고 있는 여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가슴도 꿈도 컸어요. 그때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러다 현장 실습에 나가서야 제가 딴 자격증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집 꼬마가 컴퓨터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 거기서 뭐 배우는 거니? 가면 그냥 오락만 해요. 돈이 남아돌아 돈지랄하는 줄 알았는데. 2억 7천에 5만 5,400. 2억 7천에 6만 4,500. 4,500에 365는 12.318. 7만 3.857. 365는 10.567. 8만원 3375고 365는 9년 2개월. 하루에 8만원 9년 2개월. 시간이 없어. 잠은 나중에 자면 돼. 일을 늘려야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번 달은 96만 7천. 아, 월세,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가스비, 밥값. 아,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 짓을 21년 해야 된다. 일을 더 늘려야 해. 조금만 더 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하면 돼. 1204호 청소 끝났어요. 그러다 9년째 되던 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야?
드디어 재개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동안 재개발 관련해서 노력한 건 우린데 저기 달마산 중턱에 있는 집들이 재개발 우선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수도 없이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백 번의 시위를 직접 주도하면서 알게 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시위를 한번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자 이 말이야. 완전 복권 당첨되신 거야. 재개발 확정만 되면. 뭐 재개발 승인 떨어진 것도 맞고 보고 오신 기사도 맞고 아까 하신 말씀도 다 저 맞아요. 어? 맞는데 아 이게 지금 주민들 반발이 좀 있어.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이것만 정식으로 접수시키면은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시위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이게 더 확실한데. 동사무소에서 오셨다고? 누구야? 어디서 났어? 네? 솔직히 말해! 거기 동사무소에 이름도 안 쓰여 있던데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누가 시켰냐니까? 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못 알아낼 것 같아? 빨리 말해. 누가 시켰냐니까? 이 집이 재개발된다고? 어이구 좋겠다. 이기주의자 이 개쌍년아! 왜 이러세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이 동네 시위하는 거 대장인 사람이야 이 기집애야. 미친년 어디서 겁도 없이 너 다시 한 번만 이 동네에 이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면은 그땐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아가! 좀 보실래요? 뭐?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재개발 그거 제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줌마가 최도철 씨네 집을 사. 안 돼요. 내 남편 곧 깨어난단 말이에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복어는 죽음과도 바꿀 만한 맛을 가지고 있는 고급 생선입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실수로 복어독을 먹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식 후 30분 후부터 손발에 마비 증세가 오고 술에 취한 듯 어지럽기 시작하거나 그 후 1시간 동안 전신 마비와 언어 장애를 겪은 후 혈압 하락과 호흡 곤란을 겪는다면 당신은 복어독을 먹은 것입니다. 그럼 뭐고? 뭐 저한테 그런... 맛은 있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